네, 김초롱 아나운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주인공이신 분이 등장하셨네요. 예. 누구시죠? 소개를 해주시죠. 그렇습니다. 이번 대종상 영화제 신인 여우상 후보인데요. 영화 지옥만세에서 출연했던 오우리 배우님 지금 레드카펫에 등장을 했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주시죠. 아, 역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시는데요. 신인 여우상, 신인 때 받을 수 있는 상인 만큼 상의 욕심이 나지 않을까요? 네, 오우리 배우님 환영합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한 발만 앞으로 나와주시죠. 네, 가져봤고요.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? 네, 네, 우리 배우님. 그 영화 속에서 송남이 역할을 맡으면서 사실은 대사에 욕도 참 많았어요. 이 대사할 때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어떠신가요? 욕이 많아서 힘들긴 했는데 또 재밌기도 했어요. 네. 신인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. 네, 아,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. 기대는 하고 계신가요? 소감이 어떠신지? 다른 쟁쟁한 후보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즐기러 왔습니다. 지금 이 자리를 즐기러 오셨다고요? 네. 상을 받으면 더 즐겁게 훨씬 더 많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? 다른 분들 이렇게 응원하고 축하드리러 왔습니다. 저. 제가 아까 그 기다리면서 인터뷰 준비하면서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신인 되자마자 사실 수상 소감 같은 거 밤에 자면서 조금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.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? 속으로 중얼거려 본 적은 있지만 네, 막 딱 준비해 본 적은 없어서. 네. 연기를 하시면서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네. 좀 분하거나 그런 감정이 좀 많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. 어떠셨는지 영화 속에서 연기하시면서. 분한 감정이요? 네. 분노, 젊은 시절에 사춘기 때 겪는 분노를 한번 표현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근데 그 뭐 너무 좀 잘 살아가는 상대에 비해서 자꾸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아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런 역할이잖아요. 어떠셨는지 거기 연기하실 때. 그래서 욕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막 나무도 발로 뻥뻥 차고 그랬었어요. 네. 그 평소에는 욕을 잘 안 하시는 거죠? 평소에 잘 안 하는데 제가 어른분들 그 할머니랑도 어렸을 때 살았어서 네. 좀 구수한 말들을 많이 하긴 했던 것 같아요. 네. 오늘 영화제 즐겁게 즐겨주시고요. 네. 네. 수상하시면 더 즐거운 축제가 되겠지만 못하시더라도 네,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좋은 소식이 있길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배우 오우리님 함께했고요.